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잠에서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엉망진창 좀비 세상! 조용하지? 이럴 수가! 마을이 폐허가 돼 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휴대폰도 없고 어떡해, 이대로라면 난 살아남을 수가.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엄마 아빠를 찾자. 근데 무서워. 뭔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영화인가? 뉴스에서 좀비 영화를 보여주나? 응? 어? 이건 나를 찾는 전단지? 엄마! 아빠! 반지 여기 있어요! 죄송한데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돌연변이 좀비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됐어. 나는 겨우 살아남았지. 우리 가족들하고 호영이 모두 다 무사할까? 응, 물론이지. 모두 무사할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 걱정부터 하자. 살아남아야지. 근데 백화점에는 왜 온 거야, 응심아? 좀비 재난 영화 보면 다 백화점 가더라고. 어? 응. 으쨔! 가자! 좀비들이 냄새 예민한가 봐. 신발만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 시미시미 진짜 멋지다. 꼭 좀비 전문가 같아. 이 와중에도 배가. 걱정 마. 백화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바로 시시코너지. 반지야, 급하게 먹지 않아도 돼. 여긴 우리밖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와, 잘 먹었다. 배도 불렀겠다. 소화도 시킬 겸 쇼핑이나 할까? 쇼핑 좋지. 예쁘다. 가지각색의 화장품
사용만 했던 옷들도 입어보고 엄마가 안 사주는 탱크도 발라보고 흥, 이 정도면 패피 소리 좀 듣겠지? 난 이걸로 정했어. 어때? 오, 엄청 예쁘다. 이히, 나도 멋장지마.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거야? 뭔가 해야지 않을까? 갑자기?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아. 아무리 세상이 좀비로 가득 찼다고 해도 아직 어딘가에서 인간인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냠냠이라던가. 그러고 보니 냠냠이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어. 어디선가 꼭 따라 있어야 하는데. 좀비가 들어왔나 봐. 입구를 전부 막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냠냠이잖아. 우리 냠냠이가 저렇게 좀비가 되다니 너무 슬퍼. 냠냠이 불쌍해. 얘들아, 나야, 냠냠이. 냠냠이 얼굴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색이야. 하지만 얼굴이 초록색이지. 녹초팩이었어. 백화점 코너에 많아. 짜잔. 냠냠아. 너무 다행이야. 보고 싶었어. 우리 세 명은 극적으로 상봉했고 나는 냠냠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좀비 재난이 시작됐을 때 난 학교에 있었어. 물론 다른 아이들도 함께. 지금도 애들 대부분은 학교에 있을 거야. 모두들 무사해? 호영이는? 안타깝지만 잘 모르겠어, 반지야. 미안. 왜냐하면 아이들 중 한 명이 좀비에게 물려서 그만 그 아이도 좀비가 돼버렸거든.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지금쯤 다들 점점 좀비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나도 쫓기다가 겨우 여기로 도망쳐왔어. 백신을 구해서 막지 못한다면 곧 세상 사람 모두 좀비가 돼버릴 거야. 백신이라면? 응? 아까 지하 쇼핑몰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와, 진짜 파네. 심지어 원 플러스 원 세일 중이야. 자, 그럼 이제 좀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볼까? 야, 좀비들아! 발렌스 그만 맞고 우릴 잡아봐라! 이 정도면 됐겠지? 응? 자, 얘들아, 던지자! 에이차!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어! 우와! 효과가 있다! 번역기였나봐. 좀비가 되면 엄청 신나. 같이 좀비가 되자. 뭐? 좀비가 되면 신난다고? 어허자, 뺀돌이 너 또 장난치는 거지? 좀비가 돼서도 여전하기는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 안 믿어! 이게 뭔 일이랴? 정말 즐거워 보여.
좀비가 되면 아프지도 않아. 게다가 공부 안 해도 됨. 와! 진짜? 좀비가 되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당장 좀비가 될래? 아, 그래도 그건 좀. 난 지금 당장 좀비가 될래. 좀비가 마음에 쏙 들어버렸거든. 밴드라, 나의 손목을 빨리 물어줘. 그래 알았어. 아 반지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너 지금 너무 성급해. 아니야, 난 결정했어.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반지야. 호영아. 네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왔어. 나랑 같이 가자, 반지야. 호영아, 그래 같이 가자. 언니 잘라. 호영아. 어때? 내가 만든 좀비 이야기 재밌지? 결국 반지랑 호영이가 주인공이었군. 그럴 줄 알았어. 장점이지? 그치 그치? 심이와 냠냠이는 내가 만든 좀비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난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인기 호러 작가가 되고 싶다. 친구들과 떠나는 즐거운 여름 수련회. 이번 수련회에서 무서운 담력 훈련을 한다는데 완전 꿀잼이겠다. 기대 기대. 공부의 담력 훈련. 수련회 오니까 너무 좋다. 개곡물 짱 시원해. 바보, 그거 개천이야. 구작물. 빵이야. 저게 또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들어봐. 아우 알았어. 그럼 짧게 해봐. 알았어. 여기 수련원에 너희들이 모르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비밀이. 야 안 들려. 그게 말해. 지난번에 여기 왔던 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이 수련원 장난 아니래. 왜? 모두 잠든 밤이 되면 웬 낯선 여자가 복도를 걸어다니는데 글쎄 그 여자 얼굴이... 얼굴이... 어? 없었대. 뭐 저렇게까지 놀라. 역시 여름밤엔 공포영화지. 무서워. 야, 너무 재밌는데. 난 귀신 따윈 하나도 안 무서워. 역시 응심이는 용감해서 멋져. 저기 그러니까 나랑 화장실 좀 같이 가줄래? 혼자는 무서워. 지금? 어쩐지 내 칭찬을 하더라. 복도 돌아다닌다는 귀신 때문에 그러지? 그런 게 어딨냐. 밴돌이가 뻥치는 거지. 다른 애들도 그러던데 이 섬에 귀신이 산다고. 그걸 걔들이 어떻게 알아. 귀신이다. 오지마. 잡고 불러가라. 응시 야! 우리 이름까지 알고 있어! 어머?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곡단 선생님! 왜 한복이 새하얗죠? 이것은 제 잠옷입니다. 그럼 머리에서 물은 왜 떨어져요?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감았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밤 담력 훈련 때 봅시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담력 훈련이라던데. 봐, 귀신 따윈 없다고. 응, 역시. 응? 야! 한 방 속지 두 방 속냐? 곱단쌤이라고. 아냐,
옷이 달라. 아, 그러고 보니 눈도 없어. 이빨도 뾰족해. 귀가 모자라. 배팔렸다. 나야 나. 주임 선생님. 놀랐잖아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담력 훈련 연습 좀 하고 있었지. 어? 연습까지요? 너희들 딱 기대해라. 이번 담력 훈련은 진짜 무서울 거거든. 그럼 주임 선생님도 만났구나. 주임 선생님 가면 진짜 무서웠어. 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장난하냐. 어떡해, 너무 무서워. 어허, 신기하군.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귀신으로 분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한다니. 너도 보면 무서워할걸. 아, 얘들아. 응? 담력 훈련 때 반대로 우리가 분장을 하고 선생님들 놀라게 하는 건 어때? 그거 재밌겠다. 하자. 어떻게 분장해질 건데? 쉽지. 매직으로 얼굴에 막 시커멓게 칠하고 케첩을 머리 위로 쏟아부으면 돼. 내 꿈은 특수 분장사. 나 그런 거 잘해. 귀신 분장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줄을 서. 나. 지원자가 없나. 어쩐다. 우리도 같이 할게. 안녕. 우영아! 자자, 빨리 분장하자고.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 쓰러지시면 어쩌지? 이 정도면 꽤 무섭겠지? 이상 아니야? 야심작이었는데. 자, 이제 출발하자. 누구야? 안녕 얘들아. 아, 콩심이구나. 아, 근데 대체 무슨 분장이야? 김밥도 아니고. 난쟁이 마녀. 아휴. 아. 자, 주목해봐. 이게 주임 쌤이 쓴 가면이야. 이런 귀신을 보면 우리가 가서 먼저 놀래키는 거지. 그렇게 무서워? 분장 실력이 대단하시다. 아 맞다, 주임 선생님 심부름을 깜빡했네. 잠깐 다녀올게. 사진만으로 세 명이 기절하다니.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벌써 시작했군. 먼저 가서 놀라게 해드리자. 어? 잠깐, 쟤들은 어떡하지? 별일 있겠어. Let's go. 어, 태풍아, 너 혼자만 온 거야? 아, 저기다, 주임쌤인가 봐. 이때야! 와! 와! 아, 뭐야, 주임쌤 왜 저렇게 무서워? 응? 어? 아, 깜짝 놀랐네. 태풍이가 많이 무서웠나 보구나.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주임쌤이 안 놀라셨지만 목적은 달성했으니 이제 수련원으로 돌아가자. 그때 가면 쓰셨네. 주임쌤인가? 그렇구나. 뭐야, 곱단 쌤이잖아. 맞다, 하얀색 한복 잠옷 입고 계셨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맞아. 우린 안 속는다고. 태풍아, 빨리 와. 하야, 너무 무섭다. 나도.
다들 준비 많이 하셨다. 예. 그런데 여긴 어디지? 꽤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저거 봐! 어? 우리 집을 계속 같은 곳만 돌고 있는 거라고! 어떡해! 길 잃어버렸나 봐! 그걸 이제 알았냐! 휴대폰도 안 뜨지! 내 건 되는데! 근데 태풍이 너 목소리가... 뭐야! 길을 잃어버렸니? 혹시 딸기 수련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따라오렴. 잘한다. 좋은 할머니 만나서 다행이다. 사시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겨우 왔어요. 맞아요, 다 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감성. 벌써 가셨나? 여긴 이 수련원 하나 있는 작은 무인도인데 할머니를 만났다니 무슨 말이니? 맞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없답니다. 네? 산에서 선생님들이 담력 훈련 준비하실 때도 할머니를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오늘 담력 훈련 취소됐는데. 아, 그럼 그 늑대 인간이랑 강시랑 귀신들은 다 뭐예요?